먹방 유튜버 찌양의 이름 어제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건 파일 24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수가 천만 명인 인기 유튜버 찌양에게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걸 본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먼저 찌양의 얘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제 원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그렇게 맞다가 이제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냥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방송 이후에도 사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답니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했고 폭행까지 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강요를 했고 그러다가 매일 때리면서 먹방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해왔지만 본인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최근에 또 다른 유튜버들이 그녀의 과거를 캐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일단 유튜버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부 유튜버들이 찌양 씨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유튜버 구제혁이라든가 몇몇 유튜버들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거기에서 보면 뭐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찌양 씨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면 찌양 씨 소속사 이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전전 이득, 금품 수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해당 유튜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버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카라큘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평소에 주고받은 내용이나 방송했던 내용을 보면 뭐 돈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만. 자, 협박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들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찌양 씨가 한때 유흥업소에서 일해왔던 건 맞지만 그 배경에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폭행 당시 녹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차마 들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다 폭행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찌양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폭행 장면은 빼고 그나마 대화가 오가는 내용만 일부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 나는 네가 지금 X 보이잖아. 야, 들어. 얘기를 해야지 내가 가만져. 알았어? 자, 나머지는 차마 내보낼 수 없는 수준이라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녹취 파일이 그런데 무려 수천 개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짧은 녹취 파일만 들어도 얼마나 그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찌양 씨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찌양 씨는 무려 4년에 걸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끔찍한 폭행을 당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피해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요. 그 피해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만 해도 3천 건이 넘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찌양 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소리 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찌양 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맨손뿐만 아니라요 둔기 등으로도 맞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파일 24에서 찌양의 법률 대리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4년이나 이어져 왔던 잔혹한 폭행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노예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 앞에서 맨날 맞는데도 직원들이 손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 변호사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약간 되게 무기력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또 나와야 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법정 구속은 일단 면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최윤정 기자가 찌양의 변호사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을 그냥 단둘이 있었을 때만 당한 게 아니랍니다. 직원들이 그 뭐 소속사까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당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게 마주 잔인하게 폭행을 할 때 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보는 앞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할 정도로 정말 직원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어왔던 찌양의 상태에 대해서 이 변호인은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찌양도 직원도 무기력한 상태였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접하고 형사 전문 변호인으로서 여러 사건을 접해왔지만 기록이나 사건 내용을 볼 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변호인이 마주한 그 힘든 증거, 사진과 녹취들이 그 양도 너무 많았고 또 지금 현재 찌양의 변호인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찌양이 힘들게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저도 찌양 씨 측에서 공개한 사진만 저 정도예요. 헤어지자고 하자 때리고 돈을 요구하며 또 폭행하고 급기야는 유흥업소에 가서 일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아 그랬었구나 그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보니. 먼저 방송의 시작 장면입니다. 원래 찌양 씨는 더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가 그럼 돈을 벌어와라, 돈 갖고 와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방송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먹을까요? 두 명 있는데. 아 먹을까요? 아니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 계속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또 오늘 첫 방송이에요. 당연히 하나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원래 한 개라도 한 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했는데 이게 저거 다시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저게 또 다르게 보이네요. 네, 굉장히 밝은 모습이어서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고 저 모습을 다시 보니까 아, 저게 과연 진짜 웃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2018년 처음 방송할 당시 보면은 약간 어색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어색한 웃음, 저게 약간 수줍어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뭔가 이 전 남자친구가 강요해서 시작하는 방송이었던 만큼 어색한 표정이 나왔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때 그 닭튀김하고 떡볶이를 놓아두고 시청자들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천만 유튜버지만 그때 당시 시청자 한 명도 없어서 음식을 처음부터 먹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두 명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 싶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잘 부탁한다 하면서 저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음식이 들어가니까 한결 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 표정을 두고 첫 방송이어서 뭐 불안하고 뭔가 어색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또 협박 때문에 뭔가 어색한 표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 카메라 뒤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으로 돈을 벌어서 주겠다라고 전 남자친구에게 밝혔던 만큼
뭐 그런 이유에서도 있지만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 소위 별풍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것도 다소 다르게 보인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렇게 연약한 여성이 저 많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유명한 천만 유튜버의 구독자가 됐지만 그때는 딱 두 명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저 방송을 시청자들만 봤을까요? 부모님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내 딸이, 그 여리고 연약한 딸이 저 많은 음식을 먹는다는 걸 부모님이 봤으면 어땠을까요? 부모님 심정 이랬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야, 너 그만 좀 먹어. 너 괜찮으니까 항상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원래 처음에는 네. 그때 보시고 예. 막 우실 정도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건강검진은 제가 한 2, 3년 전인가 한번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래? 없었어요. 문제는 없다? 네. 그냥 이제 햇빛 좀 잘 받으라고 한 거 말고는. 네,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다고요? 당연히 놀라셨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찌양 씨 방송하는 거 보면서 막 울면서 걱정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찌양 씨가 폭행 피해 당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걱정된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고 찌양 씨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몰랐겠죠. 찌양 씨가 그 전 남자친구 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남자친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찌양 씨 가족한테 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찌양 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찌양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4년 동안이나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정말 가슴이 미워지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시청자 두 명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찌양의 방송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찌양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한번 은퇴를 선언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0년에 이른바 이제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유료 광고 포함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2020년 당시에 일부 유튜버들이 뭐 부주의 또는 뭐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이런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서 문구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뒤에서 몰래 광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있었고요. 당시에 찌양 씨 같은 경우에도 뒷광고로 거론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찌양 씨가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허위 사실이 많아지고 비난받는 거에 지쳐서 방송을 은퇴하겠다라고 한 차례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뒷광고 돈을 누가 받았는데요? 그 전 남자친구가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다 챙겨놓고. 그래놓고 사과는 찌양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찌양 씨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소위 이 뒷광고 사건과 은퇴 해프닝의 배경에도 바로 이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그만둘 때 제가 울컥한 마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찍게 돼서 진짜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실망하셨을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실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그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만 두자고 거기서 시켰어요. 저를 욕 먹으니까 너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그만두라고 시키고 저인 척 댓글을 많이 달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민심 여론 민심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전 남자친구가 꾸민 건데 정작 자기는 숨고
찌양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뒷광고의 수익도 다 가져갔는데요. 이 전속 계약 역시도 7대 3으로 하고 뭐 또 이 방송 수익 배분도 찌양한테는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뒷광고의 수익도 다 가져갔던 건데 이제 와서 사건을 돌아보니까 소위 뒷광고 논란 당시 그리고 은퇴 선언 당시 찌양의 얼굴이 굉장히 공허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찌양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대략 3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른 복귀를 하면서 또 비난 여론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방송에 복귀한 지 한 달쯤에 이 방송을 이어가다가 이제 뭐 실망시켜드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눈물을 쏟았는데 이 장면 역시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 남자친구의 개입으로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와서 다시 보니 또 다른 장면. 저희들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송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근데 뭐 이렇게 멍자국이 많아? 그런 거예요. 저 사진 보세요. 그 당시에도 이 시청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뭐 별일 있겠어 했는데 저게 폭행당한 거의 직후에 방송을 했다는 증거잖아요. 거의 매일 뭐 하루에도 두 차례씩 폭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찌양 씨가 얘기를 했으니 아마 뭐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맞는 그런 일상들이 이어진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눈에 띄는 이 멍투성이 팔을 걱정했던 팬들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먹방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나 조리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거나 아니면 또 멍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찌양 씨도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 장면 역시 지금 보니까 저게 폭행의 피해의 흔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찌양 씨가 방송에 나와서 주눅이 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찌양 씨가 평소에 본인의 성격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폭행 피해로 위축이 되어 있던 점도 일부 있었겠지만 찌양 씨의 내성적인 성격이 일부 보여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찌양 씨 사건은 이미 남자친구가 지난해 숨지면서 사실 찌양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건 다른 사람들이 찌양한테 뭔 일이 있대 알아봐 이러면서 뭐 돈을 요구했다. 그건 아직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린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그 유명인의 아픈 부분을 골라서 돈을 벌려고 했던 유튜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분은 여기서 나올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쟁 중에 왜 우크라이나 도와주겠다면서 이른바 참전용사 뭐 이런 얘기 주장을 했던 이근 전 대위인데요. 그 당시에 이근 전 대위가 뭘 이렇게 하나 때려서 파손을 시킵니다. 그때 나왔던 그 핸드폰, 그 핸드폰이 바로 찌양과 관련이 있답니다. 이 장면 보시고 본인은 이 사건과 본인이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재물손괴? 재물손괴입니까? 자, 일단 저 얘기부터 나누죠. 지금 이근 전 대위가 저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뭐 기자회견 하다가 막 싸웠는데 누구였죠 저게? 바로 유튜버 구제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근 전 대위가요. 지난해 3월에 여권법 위반 등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마치고 저렇게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유튜브 구제역 씨가 이제 본인 앞에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갖다 들이댄 겁니다. 그때 이제 구제역 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그 휴대폰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튜브 구제혁 씨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찌양 씨 협박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근 전 대위는 저렇게 본인이 휴대폰을 쳐서 이제 파손시킨 것 이 과정에서 녹취록이 유출되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윤정 기자, 이근 전 대위 주장이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이근 전 대위가 그냥 본인이 내가 구제역의 핸드폰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그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가 뭐 제보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제보, 이 쯔양이 유튜버들에게 그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이 알려준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그 제보자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남의 일에 여기저기 나서서 뭐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사람, 남의 일에 여기저기 나서서 뭐 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사람이 많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유튜버 시대잖아요. 정말 별하별 유튜버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훌륭한 방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남의 아픈 부분 찾아다니면서 남한테 뭐 특히 유명인들 뭐 관련 있으면 그냥 자기가 유튜버라면서 달려가서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사이버 레카, 사이버 레카, 레카란 말이 사실 그 견인 차량을 레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그러니까 뭐 사고 터지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레카차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장 빨리 가는 견인 차량을 레카라고 부르잖아요.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뭐 이걸 이제 오픈하는, 공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치고 공개하고 이런 명분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런데 그게 설령 시작은 오로지 정의의 목적이었을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적 제재로 연결이 됐을 때 그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당한 정의 실현의 방법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다가 유튜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수익,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런 목적이나 정당성 자체가 얼마든지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변질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를 또 한 번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다시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적 제재가 횡행하게 한 데는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불신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온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